Protestuję przeciwko niszczeniu przyrody, szczególnie przez tych, którzy mają ją chronić. Protestuję przeciwko dzieleniu społeczeństwa, umacnianiu i pogłębianiu tych podziałów. W szczególności protestuję przeciwko budowaniu religii smoleńskiej i na tym tle dzieleniu ludzi. Protestuję przeciwko seansom nienawiści. My będziemy, powiem wam, niestrudzeni w tym, żeby łączyć.이 문제 삼는 계약은 1차 계약은 아닙니다. 야권연합이 승리한 이후로 정부 내각 구성이 되기 전에 이루어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2차 사업의 일부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자기들과 협의되지 않은 거라는 어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딱히 자기들이 대체할 만한 포가 없기는 해요. 뭐 K9도 하면서 자기네들이 기존에 썼던 크랍이라는 그것도 예. 계약을 하긴 했어요. 버리면은 K9뿐만이 아니라 크랩 다즈포도 같이 영향을 그거는 그냥 아무래도 좀 이제 정치적인 발언으로 보이긴 해요. 가능성이 높죠. 야권연합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총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각이 구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서는 일단은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한국과의 추가적인 계약 협상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폴란드가 과거에도 작은 계약들을 몇 번씩 바꾼 적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뭐지 우려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그걸 크게 안 바꿀 거다라고 보는 이유가 새로 이제 국방장관이 될 정치인이 있잖아요. 말하는 것 중에 자기네 나라의 방위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도 본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폴란드 방위산업에 기여를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기술 이전부터 해서 현지 공장까지 많잖아요. 폴란드가 절차적인 면 말고 산업적인 면을 봤을 때 무엇이 진짜로 폴란드에 기여가 할 것인가 그걸 봤을 때는 우리나라와의 그 계약을 쉽게 깨지는 못할 거예요. 전차 같은 경우는 대체할 부분들이 좀 없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유럽에서는 나토 자체가 워낙 냉전 이후에 군축을 많이 해서 뭐 전차를 생산하는 국가가 얼마 되지는 않고요. 월간 생산량도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K2 전차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좀 높다고 생각되는데 아무래도 폴란드 내부에서 생산을 하려면은 시간은 걸릴 거예요. 다시 독일과 뭘 한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 시간 지연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한다면 그거는 충분히 대체할 수 있죠. 천모 같은 경우에는 TULS라고 해서요. 네덜란드가 구입한 대연장이 있고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크랍을 더 사던가 독일제 PLZ-2000을 조금 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크랍을 이미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K9이 안 되면 크랍을 살 가능성이 우리가 뭐 신속하게 납기가 또 가능한 뭐 국가이고 뭐 K2 전차 같은 경우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전혀 뒤지지 않고 중고가 아니고 또 신품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 당장 이 안보 위기 속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지금 정체된 상황이고 러시아에 다소 유리하게 흘러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폴란드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더 큰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유럽 쪽이나 미국에서 지원이 약해져서 진다 해버리면요 폴란드는 바로 앞에 러시아를 맞닥뜨리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랬으면 진짜 발등에 불이에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했을 때 폴란드 입장에서는 정치인들이 아무리 아웅다웅은 하더라도 지금 군 현대화가 필요가 해요. 우리나라와의 계약을 일부 수정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완전히 백지화시킨다? 그건 좀 어려울 걸로 보고 있어요.